조원태 한진그룹 신임 회장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 총회 마지막 날 대한항공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조 회장은 항공업계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답변을 이어갔는데 상속과 경영권 등 한진그룹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. 유민호 기자입니다. 항공업계 유엔 회의라 불리는 IATA 총회에서 첫 국제 무대에 오른 조원태 회장. 이번 총회에서 조 회장은 IATA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. 오늘 총회 마지막 일정으로 열린 대한항공 기자회견에선 한진그룹을 둘러싼 상속 문제, 가족 간 불화설 등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. 조 회장은 민감한 질문을 두고선 말을 아꼈습니다. 저희 가족들과도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, 합의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.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 KCGI에 대해선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.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 온 적도 없습니다.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주로서 만나는 거지 그 이상도 아닙니다. 조 회장은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진그룹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. 아울러 조 회장은 수송부국이란 선대의 경영 철학을 지키면서 움직일 땐 과감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.